그렇다면 과연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원래대로 아니면 원래보다 더 좋을 만큼 이 어깨 회전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수명은 또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은 예전에는 15년에서 네. 20년 정도인데 어깨는 다행히 우리가 힘을 그렇게 많이 받는 조직은 아닙니다. 무릎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깨는 사실 감염이라든가 탈구 이외에는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 대부분은 어깨 우리가 목표는 한 14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180도까지는 아직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고 예. 한 140도 정도 일상적인 활동에 크게 무리가 없는 정도까지 우리가 팔을 드는 게 목표입니다. 회복 기간은 우리가 어떤 재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 하는 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 이제 흔히 ATM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항상 돈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오랫동안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회전근개는 어쩔 수 없이 보조기 착용이 적어도 4주, 길면 6주 정도의 보조기 착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는 뭐 화이트 칼라라면 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팔을 많이 쓴다든가 하는 분들은 일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주로 6주 정도의 안전기간을 가지고 그 사이에 회전근개 파열이 약하신 분들은 기계를 통해서 CPM, 이제 능동적 말고 수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6주 정도 되면 내가 팔을 드는 능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근육 강화를 위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같이 시작합니다.